사연 119 음악을 틀어버린 것 같은 게 긴급 초대석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새로운 나이에 사귀기 어려운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가 봐. 예. 계속 자랑해. 친구야, 안녕. 친구야. 정말 이 친구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급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긴급하게 모신 긴급 초대석. 네, 자 오늘은 중년의 간지 동양의 킹스맨 야. 마부장 마츠다 부장님 모셨습니다. 아 마츠다. 자 우리 와. 목소리가 진짜 멋지거든요. 들어야 돼. 이제 최대한 중후하게 멋진 목소리로 쇼다른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긴장하셨어. 여기 물 좀 주세요. 예, 예. 편하게 해 명호야.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의 마츠다라고 합니다. 야. 목소리 너무 좋으셔. 지난번에 그 마츠다 부장 채널에서 네. 우리 마츠다 부장님께서 네. 제가 위스키 언더락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네. 그 노래를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좋아. 그 예, 예, 너무 잘 어울리죠. 그 위스키 네, 중후한 남자, 중년 네. 남자랑 그죠?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밑에 댓글에 두 분은 동갑 아니신가요? 막 다른 댓글들이 막 달리고 네.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성사가 돼서 저번에 홍대에서 만나갖고 저번에 서울 오셨을 때 네. 만나서 그때 친구가 됐어요. 예, 술 한잔 먹고 친구였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컨텐츠를 봤거든요. 근데 원래 찍기란 게 아니었는데 네. 마부장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나 말고 나피디가. 나피디 밖에 계신 나피디께서. 나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네. 편하게 있는 자리가 컨텐츠로 나왔는데 네. 그 얘기하다가 중간에 친구가 되고 네. 친구가 된 김에 컬투쇼에 좀 나와달래. 네,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나 그래요? 아니 준비하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나오시겠다고 예, 예. 하셨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꼭 나가겠습니다. 꼭 쇼라고 예. 했는데 준비됐죠? 예. 준비했습니까? 안 됐어요. 아니 안 그래도 엊그저께 전화 서울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 벌써부터 긴장이 된다고. 진짜요? 생방송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저는 맨정신에 방송을 해본 지 또. 아 그러니까. 한 장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먹방을 하시면서 하시니까. 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방송인 것도 긴장이 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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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맨정신인 것도 되게 긴장이 됩니다. 오히려 맨정신인 게 더 긴장이 돼.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씀. 그럼요. 편하게 하셔도 모두가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아, 목소리 멋있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목소리 좋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저도 껴주세요. 알았어요. 네. 오늘 마츠다 부장님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오사사 TV 네. 이 오사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95.8만 명, 95.9만 명. 96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곧 100만이에요. 컬투쇼 이거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네. 구독자를 오늘 컬투쇼 나오시고 나서 100만을 넘기실 수 있을 것 같다. 우와! 그것도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왜요? 100만이 되면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100만 이벤트. 좀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애교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만이 돼버리면 이벤트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아, 근데 혹시 앞에 계신 분이 나피디님이십니까? 네, 나피디님. 저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나피디님 잘 아실 겁니다. 엄청 긴장하시는데요, 지금. 앉아계시면서도 긴장하고 계신데요. 100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와, 네. 좀 전까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와. 저도 구독을 하고 있고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일본 먹방, 오사카 먹방 혹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 있고 중후한 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예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문자가 왔습니다. 네. 권태리님께서 어디 부장님이에요? 아니 우리 회사에는 저렇게 멋진 부장님 안 계시는데 예. 자 오사사 채널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는지 그걸 좀 안내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예, 뭐 저희는 예 일본의 다양한 문화라든가 정보를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사카 중심이죠. 오사카 중심. 오사카에 사니까. 제가 오사카에 사니까. 예, 예, 예. 먼데 가기 싫으니까. 먼데 가기 싫으니까. 먼데 가기 싫으니까. 일단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차근차근 일본의 문화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죠. 아니 오사카 안에만 해도 진짜 먹거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요. 뭐 네. 먹거리의 고장이니까요. 오사카. 저도 가장 만약에 오사카 여행하시는 분에게 정말 여긴 꼭 가보라 하는 곳이. 채널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우리 마부장님 돌아다니신 투어를 하신 분들 있어요. 네. 그 음식 투어. 아 거기를 네.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아 구독자십니까? 팬 여러분. 아 직접 오셨어요. 와. 원래 아, 이렇게 아까 핸드폰에서 사인해드렸어요. 어 와. 진짜요? 근데 원래는 부동산 회사로 만들었던 채널이잖아요. 예, 뭐 부동산 회사 저희가 이제 부동산 직원들이고 저기서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 네, 네. 저 김 과장이. 네. 저희들 이제 업무 중에 업무 중에 잠깐 짬이 날 때 네. 장난식으로 찍은 게 어떻게 하다가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부동산을 소개하고 뭐 좋은 물건이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뭐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닌데. 예. 처음에 찍은 영상은 아마 제가 그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좀 많이들 봐주셨죠. 아~ 일본어 발음이었어요? 부동산도 아니고? 발음이었어요. 발음을 했다가 부동산 컨텐츠로 갔다가 문화 소개하고 음식 또 문화를 소개하고 이렇게 점점 지금은 술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깔스럽게 드신 말, 그러니까요. 말이죠. 처음에 딱 맥주 한 잔 딱 드시고 이제 그 뒤로는 술을 쫙 달리시죠. 남아비를 하건 생맥주를 네. 싹 한 잔 들이키면 아, 그리고서 하이볼로 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나피디님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먹방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피디님이? 그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네. 부동산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때 이제 시간도 많이 남고 또 저희 채널이 그때는 뭐 거의 쉬고 있는 채널이었고 근데 어떤 계기로 나 PD랑 우리 오사사 팀을 만나게 됐죠. 그게 뭐 소중한 인연이 돼서 뭐 이렇게 된 거죠. 영상 콘텐츠의 그 어떤 뭐 수준이라든가 그런 건 네. 너무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영상 퀄리티 저희 채널을 보시면 대부분들이 영상 퀄리티를 너무 좋다고 해요. 아니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멋있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맞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네. 너무 워낙에 우리 마부장님이 중후하고 잘생겼잖아 또 기본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본인이 알죠 잘생긴 거를 뭐 알죠. 감사합니다. 조용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와. 야 정말. 음식 설명을 간결하게 아주 맛 표현을 잘하고 네.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대리만족을 진짜 먹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보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있습니다. 보고집도 운영을 해보셨다면서요? 해봤습니다. 네? 오 진짜요? 네. 왜 말아먹었어요? 말아먹다니요 이 사람아. 뭐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던 보거집에 네. 주방장을 이제 저랑 어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그 보거집을 차리게 됐는데 네. 이 양반이 도망갔어요. 아하. 아 일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어디든 똑같네요. 어, 그래서 제가 하루 닦기는 뭐하고 네. 뭐 그냥 좀 오기가 생겨서 네. 제가 복렬이 자격증을 따서 직접 주방에 섰죠. 아. 와. 지금도 그러면 뭐 실력이 여전하시겠네. 아, 집에서는 가끔 해 먹습니다. 와. 집에서 요리를 해 주세요. 예, 와이프한테. 예, 제가. 나 오사카 친구네 집에 갈 거다. 어, 좋겠다. 자, 4860 님. 네? 마부장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게 뭔지 알아요? 한 잔을 다 꺾고는 후에 하는 말. 직접 해 주시죠. 죽인다. 이걸 제일 많이 해. 아, 이게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죽인다. 뭐 있고요. 정말 죽일 때 하는. 네. 어, 그 또 하나 더 있던데 유행어. 나야. 뭐 언제 하는 거예요, 나야? 언제 제가 좀 의시되고 싶을 때. 어, 나야. 나야. 몰라, 나야. 이렇게 아니까 아는 거야, 뭐 이런. 뭐 의식하고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행어처럼 나게 되는 거죠. 김구원 씨. 마부장님. 술을 자주 드시는데 뱃살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왜 뱃살은 저만 찌는 건가요? 아, 진짜 먹방도 너무 맛깔스럽게 먹고 응. 술도 좀 이렇게 자주 드시는데 뱃살이 한 개도 없어. 몸 체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하십니까?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따로 하는 건 없고. 나야. 이 운동뚱이야 왜 이래? 나야. 네. 예. 예. 뭐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어 진짜요? 야, 근데 수트발이 네. 잠깐만 좀 일어나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수트발, 수트발이 와, 야,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이 채널 구독하신 분도 궁금하시면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나 아까 너무 궁금했잖아요. 저 맨날 들고 다니는데. 네.
뭐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뭐 제 인생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어 말도 멋있게 내 인생 다 들었대. 가방에. 그 가방 안에 인생 다 들, 집문서 뭐 이런 거 다 들. 아 들고 다니시니까? 예, 저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아, 동산 또 계약할 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아 애착 가방이시네요. 뭐 서류들하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오. 이제 한국을 자주 오시고 하니까는 네. 몇 번도 들어있고. 그렇지. 아 9942님께서 일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나요 하셨거든요. 아 이게 국적만 일본이고 뭐 네. 그냥 일본어를 좀 잘하고 일본 문화를 좀 잘 이해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고요. 초중고를 네. 강서 쪽에서 나오셨어요. 네. 어 진짜요? 네, 가까운 데서 나오셨죠. 네, 바로 가깝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 오 한국에 오래 사셨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한국에 이제 한국에 일본 주재원으로 그렇죠? 계시면서 뭐 그 부모님 일 때문에 어. 계속 살았죠. 아~ 그리고 꽤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 일본이지만 초중고등학교 동창이 다 한국 사람이야. 아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회도 나갑니다. 아 진짜? 와 한국 이름은 명호예요 명호. 아 명호. 아. 예. 야. 동창들이 어. 요즘에도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바빠져서 못 나가셨죠? 아니요 아니요 저 올 겨울에 아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네. 12월에 와. 강연회 했습니다. 강연회 하셨어요? 아 신년회로 했구나. 신년회 올해 신년회. 네. 어.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동기들 반응 동창들. 그렇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이 새끼 어떻게 연예인이 돼갖고 왔어? 찐이다 찐. 찐이지. 야. 김영훈 씨가 어 명호 맞네. 20대 홍대 쾌백에서 함께 놀던 영훈이다. 어? 야 그때나 지금이다 멋지다. 30년 지나도 더 멋지고 훔칠하다. 야 보고 싶네. 오. 20대 홍대 쾌백. 어 누구예요? 영훈 씨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기억하죠. 어, 아주 잘 기억하죠. 친한 친구입니까? 친한 친구였죠. 어. 지금 연락 안 하시나 봐요? 지금 연락 안 하는데. 이렇게 인연이 되잖아요. 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가 달라요. 얘는 양정이에요. 아, 그래. 와. 근데 쾌백에서 뭐 하고 노셨어요? 20대 홍대에서 자주 다니던 쾌백. 뭐 하는 곳이죠? 호프집인데요. 아~ 친구들하고 자주 가던데. 네, 거기에 굉장히 아지트처럼 많이 몰려 있었죠. 아~ 인기 좋았죠, 우리. 네? 네, 명호 씨. 우리 마트사 부장님 그때 홍대에서 이렇게 인기 좋았을 거야. 뭐. 나야 한번 해줘 나야. 뭐, 나야. 오! 와! 20대 리즈 시절. 어머! 야! 아니에요, 저건. 30대예요? 저는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요? 야, 너무 정우성 씨 얼굴도 약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머. 생겼다. 사진을 어디서? 와, 진짜 멋지시네요. 약간 장혁 씨 얼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정우성 씨. 아니, 인기가 엄청나실 것 같은데. 저 때도 그죠? 아, 캔맥주에다가 담배를 딱 연초를 딱 들고 있어. 조금 이렇게 피겠다는 얘긴가요? 와. 와. 아. 이때 야, 멋지시네. 이때가 가장 리즈 시절이었나요? 본인 생각에. 글쎄요. 지금인가요? 아니면 지금이 제일 리즈인가요? 아니 뭐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 중후한 멋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 말은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어요. 오, 둘 다 왜 이래 오늘? 멋있게 늙는 건. 비스케 언더블럭이에요. 비스케 언더블럭 가사예요. 아, 근데 조금 부르실 줄 아세요? 아는데 제가 진짜 음치입니다. 어,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하세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왠지 내가 해줄게. 그 노래랑 같이. 너무 같이. 같이. 어. 그날은 시작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아. 아. 세월의 모습. 아, 나 너무 더워.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예? 아, 저희는 괜찮은데요. 저희는 괜찮은데. 예, 예. 아, 여기 너무 훈훈하니까 열기가 그치, 있으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일본에서는 정작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은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일본에 온 한국 사람만 알아보시는 거. 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거의 90% 가까이 85% 이상이 한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들. 아, 예. 그러니까 오사카 여행 가시는 분들 그리고 오사카를 그렇죠. 그리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예, 무조건 예, 무조건 가입하시니까 오사카 여행을 가실 분들은 그걸 무조건 챙겨보고 가셔야지 맛집 투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야. 일본에 있으면 참 편합니다. 아, 그 한국에 오면은 막 실감 나세요, 막 해. 그럼. 아, 요즘에 많이 실감하죠. 아, 저번에도 같이 처음 만나갖고 이제 한 잔 먹는데 막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막 난리 났어요. 오, 선배님 보고 간 게 아니고. 얘를 보러 왔다가 내가 옆에 있는 거지. 아니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와. 아니 광고도 찍으셨어요. 아, 이거 유명한 광고죠. 여행 그 어플. 네. 예, 저 저기 어때? 여기 저기 어때? 저기 어때? 아, 거기 광고 모델이시잖아요. 이야. 센터에 딸 있잖아, 센터. 자유의 여신상 옆에. 이야. 오사카 대표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야. 본업이신 부동산인은 지금 바쁘셔서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요즘 오사카 물건이 좀 괜찮은 게 있나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외국인 사람도 그걸 살 수 있나요? 예. 아, 그래요? 수 있죠. 오, 네. 따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정아 씨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와, 구독자 몇 명 안 될 때부터 구독해서 보고 있었어요. 오. 일본의 여러 집들 보여주셔서 흥미롭게 잘 보고 있어요. 예전에 시골 폐가 올려주신 것도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거기 부장님이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셨나요? 아니요, 안 샀습니다. 아, 폐가를 사고 싶어 하셨구나. 아, 폐가를 사고 싶어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에. 사시다가 아메라고 네. 하는데 근데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고 그래도 사실 끼가 네. 뭐하죠. 그렇지. 네. 왜요? 그걸 뭐 리뉴얼 하면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다 하겠다. 고정 자산세라는 게 이제 일본은 있어서 그거를 뭐 쓰던 안 쓰던 간에 세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가지게 되면. 예, 가지게 되면. 그리고 거기 대나무 숲이 있어갖고 어, 대나무 숲. 모기가 너무 많아요. 아, 제일 싫어요 모기. 아, 모기 안 되지. 아, 너무 싫어. 잘 물잖아요 또 선배님은. 자, 정세경 씨. 아, 이분이 그분이군요. 2호선 지하철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 지하철에도 나오. 지하철에. 무슨 광고가 나가는. 광고가 아, 야, 이 광고. 네. 와. 이야. 이번 한국 스케줄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일정 다 잡아갖고 예, 자, 뭐 광고 또 찍었습니까? 그것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친구야 잘 나가. 나보다 잘 나가. 광고도 잘 나가는 것 같아. 아, 한국은 광고 찍으면 이렇게 한턱 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예. 우리 민경이도 데리고 나갈게요. 예, 이따가. 예. 괜찮으시겠어요? 민경이 데리고. 아유, 감사하죠. 예, 예. 또 잘 먹거든요. 아. 예, 예 잘 먹습니다. 예, 같이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문세윤하고 김민상하고 홍윤화 이런 애들이 따라오고. 붙을 예, 예, 예. 사람이 많아요 저희. 아, 예. 와, 하은호 씨. 어. 마부장님, 한국 군대 가려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어. 근데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또. 진짜요? 어떤 계기로 한국 군대를? 저거 제가 진짜 어디서 얘기하시고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다가 얼마 전에 타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여기서 한번 그냥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게. 만기 전역했습니다. 와. 오. 근데 안 가도 되는 건데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 너무 가고 싶어갖고 예,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일본 국적 있어도 한국 군대 갈 수 있나요? 아니 못 가죠. 그럼 어떡해요? 한국 국적 가지고 간 거죠. 아, 그때는 한국 국적 있을 때. 예. 아. 오. 한국 국적. 그냥 한국 분이시네요. 군대도 한국 분이죠. 통신 보험 맞습니다. 그럼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어, 혼선됐나? 혼선됐네 지금. 와. 예. 네. 아니 초중고를 나오시고 그리고 군대까지 한국에서 나오셨으면 네. 그냥 한국 분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분. 다나카보다 잘하는. 훨씬. 다나카도 만나봤죠? 예, 같이 찍었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되게 웃긴 친구예요. 정말 이번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스타일, 그 캐릭터? 없죠. 아, 실제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그런 캐릭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호스트들 있으면 망하죠. 하나가 듣고 있니? 하나가. 자, 김선영 씨가 영상 보면 항상 맥주 드신 다음에 하이볼이나 일본 소주로 넘어가시던데 그거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냥 저의 루틴인 것 같습니다. 맥주 첫 잔은 맥주니까 제가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한 4시쯤 되면은 물도 안 먹어요. 그 한 잔 먹기 위해서 끝나고 맛있게 먹으려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캐비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물도 안 먹어요. 그 지금도 물 안 먹네. 지금 안 먹는 거야.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우와. 저는 좀 긴장하셔가지고 제 목 타실까 봐 물을 갖다 드렸는데 뚜껑도 안 여시더라고요. 생맥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아, 이거 네, 끝나고 한 잔 쫙 하시려고. 이거 끝나자마자 달려갈 겁니다. 아, 좀 기다려. 난 7시에 끝나거든요 오늘. 아, 못 기다리지. 어떻게 기다려. 저는 합류할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맥주 딱 한 잔 먹고 그 기다릴게요. 아, 아. 아, 신난다. 너무 부럽네요. 네.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근데 어저께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긴장했던 거에 비해서 실제로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긴장되진 않죠? 아, 예. 이제 좀 괜찮죠?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맛이 예. 너무 사라져가지고. 예. 이제 광고 들으면 돼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예, 예.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544 채널 빨리빨리 네. 좀 해주세요. 친구 왔는데 100만 원 넘겨줘야죠. 아유, 하자. 우리 다 하자. 광고요. 광고. Here we go. 자, 긴급 초대석 마츠다 부장님, 제 친구 명호와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 이제 벌써요? 네, 네. 이제 끝났다 아쉽다니까. 금방 가지? 예, 오늘 정말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두 분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나오실 거예요? 또 네, 나오실... 나오고 싶습니다. 또 나오고 싶네. 자,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 채널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구독자 오사사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바로 네. 나와서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예, 좋은 콘텐츠 함께 봐주시면 좋잖아요. 네. 100만 갑시다. 예예예. 예, 예. 네. 100만 가죠. 가죠. 감사합니다. 자, 제 친구 명호였습니다. 예, 마츠다 부장님 잘 가요. 아, 감사합니다. 소중한 추억 안고 가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3-4부로 넘어갑니다. 에러, 에러, 에러.